스파키 민입니다. 방금 사랑이 봤나요라는 제목의 MC 더 맥스 우리 불렀는데 아 힘들어 죽겠네요. 삑사리 하나 나오고 호흡 관리 잘못해가지고 몇 개 틀어진 거 좀 있었는데 그거 부르고 계속 그 안 됐던 부분 연습했거든요. 아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지쳤는데 자 이거 김영중님께서 부르셨던 노래 중에 아마 가장 어려운 노래가 아니었을까 그 노래들 중에 노래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이거 자 해보겠습니다. 어 왜? 되게 빡센데 이거 호구송 중에 하나죠 유명한.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. 그래 그렇게 제발 좀 웃어봐. 웃는 여자 중에 네가 제일 예쁜 걸 내 말 앞에 손살에 쳐도 좋은 듯 행복한 듯 웃는 네가 나의 삶에 햇살이잖니. 밤새도 눈빨개 져도 난 좋았어. 너를 웃게 해줄 생각에 들떠서 혹시 중간에 끊길까봐 재미있는 얘기를 달달 외고 준비한 게 탈로 날까 연습도 했었지. 널 떠난 사람이 잊을 수 있다면 널 울릴 사람 걷어낼 수 있다면 광대라도 좋아 바보가 된다 해도 너만 기쁘면 그보다 더한 것도 난 누군가 내게 네 사랑과 행복 중 하나만 고르라면 대카라면 반지망설임도 없이 언제나 난 네 행복이고 싶어.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내가 널 사랑하니까 남자니까 우는 건 아픈 건 내가 할게 넌 웃어줘. 아 개빡세다. 성대 지쳤다. 광대라도 좋아 거기 부분이 잘 안되는데 아 지쳤어요 완전 성대. 가끔 날 보며 웃는 널 보면서 나를 사랑한단 착각을 하나봐. 아니 지금은 아니라도 나를 사랑해라 사랑해라 가슴으로 너를 향해 주문도 거나봐. 그 꿈에서 또 깨면 쓸쓸해도 널 볼수록 더 가슴이 미어져도 뒤돌아서 눈물 삼키고 삼켜내도 너를 몰랐던 그날들보다 괜찮아. 널 위해 할 수 있는 게 참 없잖니. 받는 일도 하는 일도 그게 나를 또 얼마나 미치게 하는 건지 네가 알까. 근데 몰라도 돼 부탁 하나만 할게. 널 웃게 만드는 일만 허락해줘. 우는 건 아픈 건 내가 할게 넌 웃어줘. 어 성대 갔어. 아. 아시겠죠? 이 노래가 김영중님께서 발표한 노래들 중에 가장 어렵다는 거. 이거 부인 못할걸? 개어렵습니다 진짜. 아 이거
감사합니다. 스파크민이었고요.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내일 하루 쉬고 모레 어김없이란 노래 불러서 올리겠습니다. 상대 상태가 좋은 이상 아마 그거 부를 것 같아요. 내일 모레.